탈락자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 안 떨어질 거거든요. 언오피셜 보이입니다. 언오피셜 보이입니다. 솔직히 수린이가 1차 때부터 계속 제가 봐왔고 그래서 수린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런 멋진 어떤 개성, 우리가 설정했던 방향과는 정말 조금 다르다. 근데 크게 다르지도 않아 사실. 진짜 근데 그 진짜 조금의 그냥 정말 막 지금 결정을 해야 돼서 그런 선택을 내린 거라서 정말 뭔가에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오늘 이전부터 좀 만날 때마다 저 혼자 좀 조용했던 이유는 결론 한 명 떨어져야 되는 건데 저희가 너무 연습을 재밌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혼동이 좀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헷갈렸고요. 그래서 아마 저가 좀 웃을 수 있는 거는 힘들어할 거를 좀 전에 미리 다 힘들어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무대는 너무 저가 봐도 꽤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너무 너무 멋있었어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하하하. 그래, 알았어. 끝나고 싶어. 잠시 놀아.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부족한 거는 형들이 말씀하신 것보다 아마 저가 더 많이 목격을 했을 거예요, 저가. 저가 이 게임에 들어와서 이 룰 안에서 놀면서 근데 그거를 제가 캐치했다는 것만으로 되게 많은 배움이 됐습니다. 좀 앞으로도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구나 해서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음악을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저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서 네. 아니, 그래도 진짜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가는 것만 같아서 여태 쇼미 중에 제일 후련한